아빠가 화 안 내니까 화리야 우습지? 아니. 뒤로 뻗쳐. 엎드려. 장난해 아빠가. 어? 아빠 잘 안 된다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 다리 엄마 도와주고 화철이는 아빠랑 빨래 좀 개자.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잘 적고 있는데 화철이 혼자서 그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 합숙 가가지고 딱 정리해갖고 그지. 어, 반 접어서 화철아 봐봐. 접어서. 아, 집중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걔는 가르치는데 예, 좀 산만하죠. 아, 예. 아, 이거 조금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엄마들 슬슬 화나죠. 엄마 아빠. 화철이 건 이제 화철이 그... 방으로. 밥 먹고 하면 돼요. 배고프지 이제. 뭐 갖다 놓는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잖아. 화철이 방 위에 유니폼 올려놓은 데 있잖아. 금방 올려놓고 와. 지쳤어. 오 마이 갓. 화철이는 이도 혼자 안 닦고 꼭 닦으래 닦고 옷도 갖다 넣으라고 10번 얘기해야 되고 공부하라는 거 한 500번 얘기해야 되고 일단 양말만 좀 갖다 놓고 양말 갖다 놓고 뭐야 저기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예요? 지금 양말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아 지금 저 영상 처음 보시나 봐요. 네. 지금 놀라셔서 두 분 다. 이 앞에서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 생각하는 건데 그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했든 저 화리 누나가 뭐 잘못했어도 어, 화리야 괜찮아. 이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하는 거지. 어때요? 여태까지 모아놓은 용돈 있지? 거기서 천 원씩 차감하는 걸 어때요? 한 번에 천 원씩? 한 번에 크다. 천 원씩. 그래서 마지막에 다 몰아주기? 몰아주기. 제일 긍정왕한테 그 돈 몰아주는 거 어때? 화나게 해야 된다. 그 네가 화를 나게 하면은 화초지도 안 해지. 되게 잔머리가 좋아. 그렇게 되면은 화초지 벌고 있는 거야. 화나게 했으니까 상대방을 네거티브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니 저는 말빨 세가지고 긍정적이게도 화날 수 있어요.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아 말빨 세. 자기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 봐.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 예, 집에 와 보니까 이 긍정을 막 끊으려고 해도 아이를 보면서 부정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부터도 이거 맞아요, 안 되겠다. 네. 어, 애들이 뭘 하든 올려줘야 돼요.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 와. 게임을 좀 한번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본인도 의지를 좀 네. 다지고 자꾸 이게 우라가 올라오잖아요. 그래. 네.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이게 우라 꽁초이야. 네, 말하다 화나는 거. 자아발전되잖아요. 막 시동이 걸려가지고. 근데 아니, 그때는 그래도... 오셨을 때 가족 소중함을 느꼈고 병풍을 얘기했고 아니 그랬던 분이 지금은 약간 우라우라우라. 자,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엄마! 던져주세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그렇게, 그렇게 하면요. 아, 내가 저 안 먹잖아. 상대방 그렇게 이렇게. 하철아, 약 올림. 아, 약 올림. 내가 싫어요, 엄마. 먹어요? 내 괜찮아요, 먹기 싫어요, 엄마. 하철아, 몸이 좋은가? 아, 너무 보기 좋다. 나 이런 거 원해. 어, 닭살 돋지만. 닭살 돋는데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여.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럼 맞아. 좋아질 거야. 아, 맛있다. 아, 오늘 정말 즐거운 음식, 어? 행복한 음식.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먼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빠고 올게요. 어, 좋아. 웃으면서 그렇게 있을 때 되게 좋다. 가지고 있어. 어. 자, 자기가 각자 먹은 거. 네. 자, 설거지 통에다 다 담으세요, 여러분. 내 대신 해줄게, 누나. 오. 아, 이런 효과를 보는 거는. 그렇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네. 우와. 고맙구나, 동생아. 우와. 이거야. 좋아해, 아빠가 좋아해. 말하는 이 그림. 서로 격려해주고. 오.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말 안 쓰기. 돈이 걸리니까. 좋아, 좋아. 재산 있죠, 재산. 재산이죠. 네. 제가 아. 제일 부정적인 말 많이 해요, 집에서. 그치, 하지만 왜 쟤들이 그래. 한마디 할 때 저는 두 마디 그러니까. 아빠! 뭐? 저랑 같이 야구해요. 아, 뭐 그 야구하고 싶은가 봐. 설거지 잘도 좀 해줘. 그러면은 방망이 갖고 나와. 나왔는데요? 어, 빠르네. 역시 야구는 빨라. 나물 제가 또 안에서 기다려. 보자. 오, 야구에 대한 열정이 참 오, 저 많아요. 아, 스윙이 좋아졌어. 이거 잠깐만. 여기 너무 이렇게 너무 여기 공간이 너무 벌어지면 안 돼. 알겠지? 자, 나 장난치지 말고. 열받잖아요. 이제 열받는데 제가 또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나 하지 말고. 아버지도 어렵다 이거. 어, 나도 아 나도 닭살이 돋는다. 때리겠다고. 아, 뭐, 아니 원래 이게 애들 가르칠 때는 약간 좀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 밥 안 이상한 거. 돈이 걸려갖고 가볍게 힘 빼고 올리고 가볍게. 아 진짜 부드럽네 아빠 그렇지. 말씀이. 응. 그 상태에서. 아빠 가자 그랬으니까. 어 좋았어. 자 이번에는 양말 프랙티스 할 거예요. 양말 프랙티스. 가볍게. 가볍게 자 타 투수 와인드업 한다 자 들어서 공을 좋다. 맞추는 오 그렇지 굿 스윙 잘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 지금 자세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 아츄라 그 잠깐 배웠는데 네 저는 홍성 선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못하는 게 없죠 뭐 오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굿 스윙 그렇지. 목소리 아빠. 괜찮아. 쫀쫀이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아빠? 어? 뭐가 촌스러워? 바지. 아니, 지금 그걸, 갑자기 그거를 왜 신경 쓰 어, 지금 네거티브 한 거야? 엄마가 지금 네거티브 한 거죠? 지금 바지 불평등을 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변명할 시간 한 바지. 예. 바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봤죠. 촌스럽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할 뻔한 거네. 그러니까 좀. 알았어, 그럼 봐주겠어. 아, 씨. 어, 뭐라고? 아. 에? 어, 잘 못.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고야. 아, 그, 천 원. 어, 천 원이에요, 엄마? 천원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아, 이번 경고, 경고, 1회 경고. 아, 짜증나. 오! 천원이에요 엄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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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화철이 어, 천원 벌금 천원 있어요 화철이 벌금 천원 자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보세요. 거야 화철아 일로 와 아 공부 아빠 싫어 기본기만 해 아빠가 더 잘하라 말을 안 하잖아 기본기만 옳지 아 어? 모르는 거 있으면은 누나야 누나 언니 와 화철이 영어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30분 나갈 거야 30분 하다가 안 될 텐데 화리랑 누나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 좀 잘 거슬려서 해봐 알겠지? 싸우지 말고 아 응? 어, 맛있어 화철이가 화리가 잘 이해해줘 응? 파이팅 30분간만 할 거야 아 싸울 것 같아요 불안하다 옳지 화철아 누나 말 잘 듣고 좀 해줘 집중해서 사랑해 누나 말 잘 들으라고요? 할 수 있다 파이팅 누나야 잘 가르쳐줘 친절하게 네거티브 나오면은 천 원씩 까이는 거 알죠? 그렇지만은 30분 동안 잘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차감할 거예요 아빠가 30분인데 한 3시간은 되는 것 같아 아, 가져갈 거 없잖아 아, 누나도 보고 안 꽂아놓은 거지 내 건데 아 영어해 뭐? 아, 너 빨리 해. 10분에 별로 만나고 싶어. 너 빨리 해. 하기 싫다니까. 누나 공부 좋아? 어. 재밌어, 너무. 공부하기 싫다. 안 하긴 안 한다. 난 언제 했어. 빨리 해라. 마리나도 하기 싫잖아. 빨리 해. 아우. 난 갈래. 어머, 화리 간다. 어?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얘들아. 홍아리. 응? 공부하라고 했는데 만화책 보고 있었던 거고. 산 넘어 어? 산이네. 홍아리. 응? 공부하라고 했는데 만화책 보고 있었어? 누가? 맞아.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홍아리. 응? 일로 와보세요. 갑자기 존댓말 하잖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잖아, 지금 이제. 엄마 따라간다. 분위기 이상하니까. 공부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엄마, 이거. 엄마,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엄마 나가 있어. 단단히 좀 서운했나 보다. 애들이 말을 안 듣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든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냥 이렇게 말썽장이로 남을 거야, 니들? 말 안 하는 아이로 남을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예? 홍아리. 네. 아빠가 우습지? 아니요. 아빠가 화 안 내니까 우습죠? 예? 아빠가 화 안 내니까, 화리야, 우습지? 아니. 엎드려 뻗쳐. 엎드려. 좀 장난해 아빠가. 어? 아빠 잘 안 된다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 응? 근데 아빠 입장에서 정말 나이스하게 30분, 3시간도 아니고 30분만 딱 이 30분만 하면서 나이스하게 양쪽 그 남매한테 부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둘이 합세가 돼서 아빠 배신을 하는 게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것 같아. 되게 배신감. 그래도 엄마 말은 안 들어도 그러니까, 엄마 말 엄마가 시켜서 해서는 안 하더라도 아빠 말은 아빠가, 아, 아빠가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아빠 엄마 말이 안 된대. 그치? 진짜. 심호흡. 네. 심호흡 하시고요.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자, 천 원이에요. 천 원. 아,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애들이 보면 저 천 원이에요. 뭐 하시는지. 불경도. 마음 컨트롤. 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이거 들으시면서 마음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야구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 아. 틀어놓고 이렇게 혼자 발을 다스리는구나. 이제 저만의 루틴이죠. 뒷모습이 많이 네. 지쳐 보이신다. 정말 뭐 삼진 아웃 당하고 들어온 저 모습 같아. 어떻게? 야, 말씀 안 드리려고 진짜? 했는데 저기서 더 화가 나면 목탁을 쳐. 아 목탁을. 저 진짜 시집 가서 적응하는데 되게 어 이거 뭐지? 싶은데 더 죄송하지만 저희 다음 녹화 때 목탁 준비할게요. 그래요,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에 목탁 있으시다. 네.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보니까 분위기 안 좋아. 뭔가. 홍코치님 볼이 많이 패였다. 아, 화철이 어디 보내나요? 어디 보내나요? 훈련소 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소. 제 훈련소 보내는 거야? 아, 절에 오셨구나. 그래. 특단의 도치. 여기 온 이유는 얘들아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할 때 정말 힘든 일 많잖아. 힘든 일도 많고 또 슬럼프가 오거나 공부하면 하기 싫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 그럴 때 집중 안 될 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비우자는 의미로 좀 많이 왔었어 아빠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요걸 한번 느껴보라고. 108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코치님이. 3,000배도 세 번. 3,000배 하셨어요? 어머, 대단하시다. 우리가 여기서 네. 108배를 한번 해볼 거야. 할 수 있겠어. 아빠는 7년을 쉬지 않고 한 거 알지? 너희들도 봤을 거야, 아빠가 집에서도. 허리 안 아팠어요? 허리는 안 아팠어. 하체 운동도 되고 아빠 운동선수였으니까 운동도 할 겸 정신수양도 할 겸 108배 했거든. 결혼해서 할이 놓고 7년 동안 아빠 하루도 안 쉬었어요. 진짜 108배를요? 네. 아침에 눈 뜨면 손 씻고 나와서.
자, 잘 들어, 일로 와봐. 아빠 얘기 들어봐봐. 이거는 머리에 있는 모든 잡념을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따라서 108배를 할게. 근데 애들한테 힘들 텐데. 애들이 더 어릴 때도 아빠가 집에서 할 때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속도가 되게 빠른데요, 생각보다? 네.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저런 식으로 하면. 저렇게 하면 빨리 하면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사실 이렇게 잡념이 없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화리는 1초도 안 쳐지고 아빠랑 딱 맞춰서요. 독하더라고요, 화리. 야, 화리 진짜 잘한다. 야무져요, 야무져. 저도 힘들어서 한 번은 쉬려고 했는데 화리가 너무 잘해서. 화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템포가 좀 있어요. 아버지가 질 수가 없잖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네. 107이야, 107이야. 오, 라스트 원 1입했어? 활이. 야, 활이 대단하다. 와, 화철이도 진짜 끝까지 했네요, 그래도. 그래도 화철이도 끝까지 했어. 그래. 아이고, 아빠 챙겨주네. 어, 화리 화리가 호들갈. 화리 잘했어. 야, 아, 대단하다. 화리 야. 아빠도 힘들던데. 화리는 한 번도 안 했어. 아, 대단하다. 화리. 어, 자기가 약간 민망한가 보다. 나는 화리 진짜 안 해줬어. 너무 쩝쩝쩝 아니세요? 나는요. 살까지 갖고 있어. 난 저기 신경 못 썼어. 저거를 저기 안 들렸어요. 잘했다고 해주지. 닦아주는 것도 하리만 닦아주시니까 아빠네 지금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아니, 프로들은 결과론이에요. 프로는 그러니까 얘 손톱 먹잖아. 아, 너무 귀엽다. 손톱 먹고 화철이 어머 칭찬 받으려고 왔다. 지금 하면서 힘들었지? 네. 힘들었는데 끝까지 딸라고 했지? 네. 그런 걸 배우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 화철이. 그래서 아빠 되게 자랑스러워. 잘했다. 세상 봐. 참 저렇게 칭찬에 목말라는데 그래. 애들이. 맞아요. 화철이는 요 108배 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 아무것도 안 느꼈어. 그걸 느끼는 거야. 아니 솔직하네요. 어? 그지 뭘 느끼겠어 애들이. 마음속에 있는 화 그런 것들을 싹 이렇게 걷어내는 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지. 기도란 말이야.